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1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사용되는 코드는 C코드, A마이너코드, 3분이 빠지고 1, 2가 그대로 한 칸씩 내려가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새끼가 들어가는 D마이너, 1번 손은 가만히 있고 G7입니다. 여기서 C나 A마이너는 어렵지가 않은데 D마이너 가는 연습과 그 다음에 G7에서 C 가는 연습이 매우 어렵습니다. 치는 방식은 슬로우 락이기 때문에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5, 4, 2, 1, 2, 3, 5, 4, 2, 1, 2, 3. 여기서 박자가 5, 4, 2가 한 박이고 1, 2, 3이 한 박입니다. 그래서 칠 때 느낌이 5, 4, 2, 1, 2, 3, 5, 4, 2, 이렇게 네 박자의 움직임으로 치셔야 노래를 하시기가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C에서 A 마이너 갈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5, 4, 2, 1, 2, 3, 5, 4, 2, 1, 2, 3, 5, 4, 2, 1, 2, 3. 여기서 이제 D 마이너 갈 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A 마이너를 5, 4, 2, 1, 2, 3, 5, 4, 2, 칠 때 다 치고 가면 좀 늦지요. 물론 빨리 바꿀 수 있으면 다 치고 가도 별 문제는 없지만 마지막 직계손을 칠 때는 손을 떼주시는 것이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유리합니다. 5, 3, 2, 1, 2 떼고 들어가자마자 먼저 4를 치죠. 1, 2가 들어가면서 4를 치고 4번 줄을 치고 그 다음에 책임 들어가죠. 5, 3, 2, 1, 2 떼고 4, 3, 2 D 마이너스도 4, 4, 2, 1, 2, 3, 4, 4, 2, 1, 2, 3을 다 치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조금 바쁩니다. 손이 4, 4, 2, 1, 2, 3 떼고 떼버리고 G7에 매우의 이 두 줄을 잡으면서 6분 줄을 잡는 것과 동시에 콩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7번까지는 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C로 가는 것입니다. G7에서 C 가는 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6, 3, 2, 1, 2, 3, 6, 3, 2, 1, 2, 3번 추실 때 당연히 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번, 2번, 3번 잡으면 벌써 놓쳐버립니다. 이렇게 잡지 말고 3번이 먼저 들어갑니다. 6, 3, 2, 1, 2, 3, 6, 3, 2, 떼고 5를 먼저 치는 겁니다. 6, 3, 2, 1, 2, 3, 6, 3, 2, 1, 2 떼고 5, 5를 칩니다. 이게 되고 나면은 5하고 1, 2가 동시에 들어가면서 3, 2, 1, 2, 3 이렇게 가야 되죠. 5, 3, 처음에는 5, 3, 5, 3, 5, 3 이런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5, 3, 2, 1, 2, 3, 5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먼저 C와 A 마이너, D 마이너, G7을 외우신 다음에 교재를 보지 말고 이 네 코드를 계속 치셔서 매끈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줄 네 번째 마디에서 아르페지오로 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지요. 그런 다음에 너의 하고 이제 가사가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줄 첫 번째 마디에 보시면 G7이 있고 돌아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때 절반씩 나누어서 아르페지오와 스트로크를 치면 좋겠습니다.
네 발자 우에서 잔자그자 잔자자 스트로크는 잔자그자 잔자자 잔자그자 잔자자 이렇게 되죠. 물론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만 가장 보편적인 것이 잔자그자 잔자자 잔자그자 잔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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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줄, 네 번째 마디에 G7이 있습니다. G7에서 스트로크를 치다가 한 번만 짠 치고 난 다음에 이루어 네 번째 줄의 마지막 C부터 다시 아르페지오로 치면 좋겠습니다. 맨 밑에 줄 마지막 부분에서 G7이 있습니다. 이때는 끌습니다. 끌고 놓고 잠시 이제 박자를 늘린 다음에 밤새워 하얀 이를 이렇게 2절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은 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시면 되고 12페이지 맨 밑에 줄 4마디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3페이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13페이지에는 첫 번째 마디에 미워하 3절을 들어가기 위해서 미워하라는 가사가 있고 이제 12페이지에 3절로 들어가는 거죠. 몇 자부터 스트로크로 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면은 미워하며 돌아서 여기서는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스트로크로 가면 좋겠습니다. 맨 밑에 줄 네 마디를 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13페이지로 넘어가서 첫 번째 마디는 하지 말고 나머지 부분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두 코드가 G7과 C가 있는데 G7에서 긁어버리죠. 마지막 C도 긁습니다. 이렇게 먼저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